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리 얇아지는 좋은 습관 다섯 가지.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다리 꼬기.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에 올리게 되면 다리의 무게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눌린 다리는 혈류에 압박을 느낍니다. 반복되는 다리 꼬기는 좌우 비대칭 근육이 되기 때문에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걸음걸이. 잘못된 걸음걸이는 균형이 깨져 한쪽 다리에 부하가 걸리면서 근육이 늘어나고 굵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맞지 않는 신발. 이뻐 보이기 위해 신는 하이힐은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치수와 맞지 않는 크거나 작은 신발은 나도 모르게 자세와 걸음걸이가 나빠집니다. 불필요한 근육을 발달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짠 음식. 짠 음식은 다리를 붓게 만들고 수분을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이 집중되어 부종이고 다리가 굵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차가운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림프의 흐름도 나빠져 노폐물 배출이 안 되어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하체 순환을 위해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나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가지 다리를 굵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와 반대로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외에 바른 자세 유지, 계단 오를 때 종아리 당기면서 걷기, 매일 5분 이상 종아리 마사지하기,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다리를 굵게 하는 습관들이니까 요거와 반대로 하면 다리가 얇아지겠죠? 오늘은 다리를 굵게 하는 나쁜 습관과 또 반대로 다리를 얇게 해주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